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읽는 신비한 구슬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머릿속에 여러분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구슬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린 바로 그 통신사를 맞힐 수 있습니다. 자, 보입니다. 보여요. 하나, 둘, 셋! 어떻습니까? 이 구슬이 분명히 맞췄죠? 그런데 좀 시시하죠. 하나도 안 신기하죠. 물론 많은 통신사들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이 세 개의 이동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 생각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적은 수의 기업이 한 시장을 장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동통신 3사의 시장 점유율이 무려 90%예요. 3개 이하의 기업이 시장 점유율 75%만 돼도 과점이니까 이동통신 시장은 분명한 과점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경쟁사가 적으니까 그만큼 기업들의 부담이 적을 것 같은데 과점 기업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유율을 갖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통신사마다 회원제 있는 거 아시죠? 통신사마다 영화, 외식, 카페 서비스 제공하면서 열심히 고객들을 끌어모읍니다. 그것뿐입니까? 마케팅에도 엄청나게 열을 올립니다. 통신사마다 그 시대에 가장 인기 많은 대형 스타들을 앞세워서 홍보를 하죠. 그래서 통신사 광고는 톱스타만 한다 이런 공식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점 기업들이 항상 치열하게 경쟁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안 되는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다 보니까 때로는 은밀하게 가까운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1960년대에 일어났던 일명 3분 폭리 사건을 아십니까? 여기서 3분은 밀가루, 설탕, 시멘트로 세 개의 분말 업체를 말하는데요. 각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은밀하게 모의해서 한꺼번에 가격을 인상한 것입니다. 당시 밀가루의 가격은 포대당 370원이었는데 몇 달 사이 1200원까지 올랐고 설탕의 경우 단 3개월 사이에 한 근의 가격이 36원에서 98원까지 올랐습니다. 시멘트는 어땠냐고요? 한 포대에 150원 하던 것이 400원이 되었죠. 이들은 모두 과점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몇 안 되는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다 보니 서로 짜고 물건값을 올리는 게 쉬웠던 것이죠. 담합을 통해 기업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갔죠. 품질은 그대로인데 소비자들은 비싼 값에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체 간의 담합 사실을 증명하고 밝혀내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것인데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담아 파는 것을 자진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론을 이용한 것이죠. 죄수의 딜레마 실험을 이용한 제도가 바로 담합 사실을 먼저 자수하는 기업의 벌금을 감면해주는 자진신고제, 리니언시 제도입니다. 다른 용의자가 자수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서 범죄를 자백한 용의자처럼 다른 기업이 자수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서 담합 사실을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죠. 오죽하면 이런 신고제까지 만들었을까 싶은데 기업들이 자진신고를 많이 해서 이런 담합 좀 싹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